당초 오늘 귀국 예정이던 진천중앙교회 테러 피해자들이 내일부터 귀국합니다. 표를 구하지 못해 귀국이 늦어져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고 김홍렬 씨의 유족과 여행사, 교회 진천군 관계자로 이뤄진 현지 방문단이 카타르행 비행기로 오늘 새벽 출국했습니다. 카타르에 여기 12시 5분 비행기로 이제 출발해서 도착은 몇 시 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이들은 카타르에서 이집트 텔 아비브로 이동한 뒤 김 씨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가 시신 운구 방안을 협의합니다. 아, 거기 이제 도착하고 일정 온 거지, 뭐 일정. 지금 이동 중이라고. 도착하고 이동 중이라고.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순례단 15명은 원래 출국 수속을 마치고 오늘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비행기 티켓을 구하지 못해 귀국이 하루 늦춰졌습니다. 순례단의 무사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었던 가족들은 허탈해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빨리 보내준다 해서 우리 지금 그냥 오늘 온다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안 오니까 걱정이죠, 쎄. 부상을 당한 13명은 이보다 이틀 늦게 21일 복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교회 측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말도 통하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그것을 힘을 쓴다면 그렇게 계속 딜레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 고 김홍렬 씨의 시신은 부상을 입은 순례단과 같은 날 유족들과 함께 돌아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